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박정희 대통령께서 대통령에 취임하신 이후에 어떤 국가 발전의 업적을 남기셨는지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 대통령에 취임하시고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서 계획을 짜시는데요. 그 계획의 명칭을 너무나도 유명해서 다들 알고 계시죠? 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짜시고 국가 경제 발전에 그 5천년 역사에서 우리 국민들이 굶주렸던 그 긴 역사 속에서 이제는 굶주리지 말고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야겠다 일념으로 국가 발전에 매진하시는데요. 그렇죠. 국민을 구하겠다는. 맞아요. 1967년 1월 17일 날 연도교서라고 하죠. 대통령이 연초에 그 1년 그 해에 어떤 국정 운영의 방향성을 정하고 연설을 하시게 되는데 그때 하셨던 연설문 중에 한 대목이에요. 우리의 후손들이 오늘에 사는 우리 세대가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했고 조국을 위해서 어떠한 일을 했느냐고 물을 때 우리는 서슴지 않고 조국 근대화의 신앙을 가지고 일하고 또 일하고 일했다고 떳떳하게 대답할 수 있도록 합시다. 네, 정말 너무나도 분명하게 국민들을 가난에서 벗어나게 하고 떳떳한 나라를 후손에게 물려주고자 하는 대통령님의 열의를 저희가 느낄 수 있고요. 이렇게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통해서 수출주도, 중화학, 공업 발전을 통해서 1964년 11월 30일 날 수출 1억 달러를 돌파했다고 해요. 이날을 기념해서 수출의 날로 지키고 있다고 하고요. 이게 훗날 무역의 날이라고 이름이 바뀌어요. 근데 그쵸? 또 최근에 2011년에 이명박 정부에서 수출 1조 달러. 맞아요. 네, 어마어마한 성장이 있었죠. 돌파하면서 그날을 기념해서 이제는 12월 5일로 무역의 날을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곧 다음 달이 되면 저희가 무역의 날을 기념하게 되는데요. 박정희 대통령이 국가 건설을 위해서 여러 노력을 했는데 그중에서도 한 가지 되게 인상 깊었던 게 서독을 방문해서 도움을 요청하시는 모습인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 소영 씨가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제가 뭐 이렇게 서독 방문해서 뭐 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보다는 재미있는 에피소드 하나를 좀 설명해 드리는 게 재밌을 것 같아요. 이 책은 박정희의 여벌굴이라는 책인데요. 김용삼 기자님께서 이제 작성하신 책입니다. 이 책에 보시면 그때 당시에는 대통령 전용기가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독일의 루프트 항공사의 비행기를 타셨는데 이제 일반 승객들과 분리를 시키기 위해서 항공사 측에서 커튼을 하나 쳤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이제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미안한 나머지 샴페인 잔을 드시고 또 이제 승객들에게도 샴페인을 나눠주고 돌아다니면서 이제 인사를 나눴다는 그런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2월 10일 날 루르 지방, 그러니까 독일의 루르 지방 함보른 탄광에서 약 300여 명의 광부들과 50여 명의 간호사들을 만나요. 그래서 이제 위문차 방문을 했을 때 이제 또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애국가를 재창을 하는데 대한 사람, 대한으로라는 그 대목이 있어요. 이 대목에서 모두 울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감정이 북받치는 거예요. 타국에서 이렇게 애국가를 부르니까. 그래서 이제 연설을 하실 때도 박 대통령님께서도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치시면서 그렇게 연설을 했다고 하시는데요. 이제 기존의 원고를 보지 않고 즉석에서 연설을 했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박 대통령님께서 이제 나라가 가난한 탓에 젊은이들이 이렇게 타간에 와서 고생하는 것을 보니까 가슴에 피눈물이 맺힙니다. 괴로움이 많은 줄 알지만 여러분들이 왜 이곳에 왔는지 기억하시고 조국의 명예를 위해 조국의 명예를 걸고 여기서 열심히 일해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난 몹시 지금 부끄럽고 가슴이 아픕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지금까지 내가 무엇을 했나 돌이켜보면 참 부끄럽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나에게 시간을 주십시오. 우리 후손만큼은 이렇게 타국으로 팔려 나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정말 반드시 라고 말씀을 하실 정도로 아까 성훈 씨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후손들을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이제 또 마음을 다 잡고 일했던 그런 대통령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백영훈 선생님이라고 계시거든요. 한국산업개발연구원 원장님으로 계시는데 이분께서 1930년생이시고 지금 살아계십니다. 그 독일 1호 박사이십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이분께서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독일에 가셨을 때그 통역관으로 또 있으셨고 이분께서 방송에 출연을 하셔서 이 독일에 갔을 때그 이야기들을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거 보면 정말 정말 눈물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그 원장님께서 정말 그 모든 것들이 정말 기적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는데 혹시 시청자분들도 혹시 보시고 싶으시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백영훈 박사님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그 박정희 대통령께서 서독에 방문하셔가지고 또 서독의 당시 대통령이었던 리부케 대통령과 에르하르트 총리와 나눴던 대화도 굉장히 감동적인데요. 그 당시 총리였던 에르하르트가 각하 분당국으로서는 경제 번영만이 공산주의를 이기는 길입니다라고 얘기했고요. 이 조언을 들은 박정희 대통령 정말 대한민국의 산업화 근대화를 이루면서 북한과의 체제 경쟁에서 완전한 승리를 이루게 하신 대통령이 되셨고요. 또한 가지 또그 에르하르트 총리께서 조언을 하시는데요. 각하 지도자는 과거나 현재가 아니라 미래를 보고 가야 합니다. 두 나라 사이의 협력 관계를 만들어야 공산 위협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일본과 손을 잡으십시오. 당시 정치인으로서 그 국내의 반일 감정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일본과 국교 정상화 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그 국정 과제였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를 잘 살게 하고 또더 밝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박정희 대통령께서 제가 이후에 설명하겠지만 한일 이 관계를 국교를 정상화하는 그 과정을 지나시죠. 그래서 이 에르하르트 총리가 얘기해줬던 내용이 또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감동적인 상황 속에서 파독 광부와 간호사와 대통령 내외가 감동적인 장면 이런 걸 보면서 감동을 받은 독일의 대통령과 총리가 2억 5천만 마르크의 네. 차관을 약속하면서 당시에 이제 미국으로부터의 지원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 동력이 떨어질 수 있는 발전의 동력이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서독의 차관이 큰 도움이 돼서 국가 발전을 이룰 수 있게 돼요. 그리고 또한 가지가 있어요. 그 이번에 찬미 씨한테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독일의 그 유명한 고속도로 네. 이름 뭐죠? 아우토반입니다. 맞아요, 아우토반. 독일 차도 유명하지만 독일의 고속도로도 유명해요.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이 서독 방문해서 아우토반을 달리면서 국가 발전을 위해선 이런 고속도로를 닦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건설하게 되는 도로가 뭘까요? 네. 경부고속도로요. 맞아요. 경부고속도로를 닦게 되고요. 제가 지난 7월 7일이 경부고속도로 준공 50주년이었는데요. 그날을 기념해서 이제 기념탑이 있는 추풍령 휴게소도 이제 다녀왔고요. 그래서 참이 경제 대동맥이라고 하죠. 경부고속도로라고 하는 산업, 경제 발전의 대동맥이 뚫림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이란 심장이 더 강하게 뛰고 지금까지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네, 저희가 서독에서의 이야기, 또 경부고속도로 관련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저희가 미국한테 도움을 받기만 했었는데 주로 저희가 한미동맹에 있어서 어떤 미국의 또 도움이 되는 동맹으로서의 한 가지 주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그게 혹시 무엇인지 여러분 아시나요? 그 노래로도 있죠. 월남에서 돌아오신 자. 아, 맞아요. 베트남 참전이요? 네. 그렇죠. 베트남전 참전을 통해서 미국한테 우리가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서 보답하는 그런 의미도 있었고요. 동맹이기 때문에 당연하죠. 그 우리 동맹의 국가가 어떤 공산주의 세력과 싸움을 하고 있을 때 같이 싸우는 것은 너무나도 옳은 선택이었고요. 또 근데 미국이 그냥 도움을 받은 것이 아니라요. 한국군을 현대화하고 또 많은 또 지원을 하면서 이게 국가 발전으로도 이어지고요. 또 우리 기술자들이 또 미군하고 같이 일하게 되면서 또 많은 기술력도 얻게 되는 게 베트남전이에요. 베트남전에 이 주월 사령관으로 가셨던 장군님이 있어요. 최명진 맞아요. 최명진 장군님인데 이분이 돌아가시면서 자신은 장군의 묘역에 묻히지 않겠다라고 하세요.
밝히고 자기와 그 생사 고락을 같이 한 병사들과 함께 묻히겠다고 하셔서 지금 병사 그 현충원에 병사 모역에 우리 최명신 장군님의 그 묘가 있어서 되게 기감이 되는 장군님이시죠. 그리고 저희가 경부고속도로를 깔았죠. 네. 그래서 그게 대동맥이 됐는데 네. 산업의 쌀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네. 뭔지 아세요? 산업의 쌀. 철이요? 맞아요. 철. 철하면은 어디가 생각나세요? 포항제철. 맞아요. 포항제철을 또한 건설하게 됐는데 굉장히 사실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죠. 대한민국 그쵸. 현실 속에서 그 우리가 제철소를 세우고 그런 수많은 양의 그 철을 만들어낸다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었지만 도전을 하죠. 근데 그때 당시 그래서 언론에 네. 엄청난 공격을 받으셨잖아요. 맞아요. 예. 네. 아, 아까 얘기 못했는데 경부고속도로 깔을 맞아요. 때도 왜 돈을 도로에 쏟아붓느냐라는 비판을 많이 받고 거기서 들어놓고 그런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들어놓으셨던 분도 계셔서 그 사진도 남아있고요. 네. 또 마찬가지로 포항제철을 세울 때도 여러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거를 박정희 대통령과 함께 추진해 나갔던 또 지도자가 있어요. 아, 유명한 분이요? 네. 박태준? 맞아요. 역시. 박태준 회장님이신데 그 유명한 또 정신이 있습니다. 박태준 회장님 말씀하신. 바로 그 우양우. 네, 우양우 정신. 네. 좀 더 부연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우양우 근데 영일만 우양우 정신. 맞아요. 네. 저희가 이 우리가 이 포항제철을 성공하지 못하면 사무실 밖으로 뛰쳐나가 포항 영일만에 빠져 죽자. 맞아요. 우양우에서 맞아요. 빠져 우양우에서. 죽자라고 해서 네, 정말 목숨을 걸고 맞아요. 이 포항제철 건설의 프로젝트를 성공을 시키고요. 저도 영일만에 한번 가봤는데 영일이 이게 태양을 맞이하는 장소라는 뜻이어서 되게 풍경도 좋고 또 저희가 그 제철소를 세우기에 굉장히 좋은 입지를 가진 곳에 그 제철소를 세우는 거를 성공하게 돼요. 그 대한민국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제철소를 만들고 세계적인 제철소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중국이 개혁개방을 추진했던 등소평이 일본에 찾아가서 우리도 도와달라고 얘기하는데 당시에 이나야마 요시히로 당시 신일철 그러니까 제철소 회사 이름이에요. 일본의 회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 나라에는 박태준이 없지 않느냐라고 맞아. 해서 한국이 그런 상황 속에서 제철소를 만들 수 있었던 건 박태준이라는 위대한 인물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해서 더 이 일화가 박태준이라는 인물의 위대성을 또 저에게 보여주고 맞아요. 있어요. 그래서 덩샤오핑이 등소평이 네. 아 그럼 한국에서 박태준을 수입해오면 되겠군 이렇게 얘기를 그렇죠. 하기도 했었어요. 이게 전설적인 일화로 이게 남아 있어요. 네. 그리고 제가 몇 가지 더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을 좀 말씀드리고 그 업적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자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석유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 전력을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원자력 발전. 네, 원자력 그렇죠. 발전이죠. 지금은 탈원전을 하겠다라고 해서 말도 안 되는 좀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박정희 대통령 재임 기간에 우리나라 첫 번째 원자력 발전소인 고리 원자력 발전소가 준공이 됐고요. 그리고 또 미국의 린든 B 존슨이 재임할 때가 베트남전 우리가 참전했을 때거든요. 네. 한미 관계가 굉장히 좋았어요. 존슨 대통령이 방한을 해서 박정희 대통령한테 물어봐요. 무엇을 도와주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무엇을 지어주세요? 라고 얘기해서 지금도 대한민국을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기관이 있어요. 한국과학기술원이요. 맞아요. 퀘스트라고 하죠. 한국에도 MIT 같은 것을 세워달라고 요청을 해서 퀘스트가 세워지고요. 당시 퀘스트 과학자들의 월급이 대통령의 월급보다 많았다고 하고요. 네. 그것을 보고 놀란 참모들이 박정희 대통령 각하 과학자들의 월급이 대통령 각하의 월급보다 많습니다 라고 했더니 박정희 대통령께서 과학자를 우대하는 나라가 발전한다고 하시면서 그대로 월급을 지급하라고 했던 일화도 굉장히 유명을 해요. 맞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노래가 유명하죠. 새벽종이 울렸네. 맞아요. 네, 무슨 운동이죠? 새마을운동. 새마을운동. 맞아요. 새마을운동을 시작하셔서 농촌이 잘 살게 되는데 주요한 또한 그 업적을 남기시고요. 마지막으로 또 당시에 그 산에 나무가 많이 없었는데 식목일을
통해서 나무를 많이 심고 살렘 녹화 작업을 통해서 세계적으로 성공적인 살렘 녹화를 이룬 국가가 돼요. 유엔에서 실제로 20세기 이제 살림 녹화 성공 국가가 어디냐라고 했을 때 딱 두 나라가 있었어요. 이스라엘이랑 한국.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한국의 그 살림 녹화는 완전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지금도 보면 북한이랑 대한민국을 또 가르는 게 그거죠. 밤의 불빛의 차이, 또 크고 인공위성 사진 그쵸? 찍었을 때 또 산을 보면 북한은 다 민둥산이에요. 나무가 없는데 대한민국 너무나도 푸르죠. 그래서 그 이 푸르름이 밝음이 저 북한까지도 이어지기를 좀 소망하고 있고요. 요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 관련해서 이 한강의 기적이 대동강까지 이어지길 바라는 그런 내용을 담은 책이 있어서 우리 항선우 작가가 좀 소개를 해주고자 해요. 네, 그 박정희 대통령 기념재단의 이사장이시기도 한 좌승희 이사장님께서 쓰신 책입니다. 한강의 기적을 세계로 대동강으로라는 책입니다. 이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한강의 기적에 대한 그런 설명을 최고의 경제학자이신 좌승희 이사장님께서 쓰셨고요. 이 책이 특히 또 의미가 있는 것은 지금 대한민국은 분단 국가잖아요. 근데 나중에 언젠가 자유통일이 될 때, 북한이 해방이 될 때, 이제 한반도 북쪽에서도 이 대한민국에서 있었던 그런 산업화, 또 그런 경제개발이 반드시 있어야 될 텐데, 그것에 대한 기록이 또 있습니다. 이 제목에서도 나오듯이 이 대동강으로, 한강의 기적이 이제 대동강의 기적까지도 될 수 있게 그런 책을 소개를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소개시켜주고 싶은 책이 이 국가전략포럼의 연구위원으로 있으신 이강호 위원님께서 쓰신 박정희가 옳았다라는 책입니다. 이 책 정말 제목에서도 굉장히 노골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이런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 이야기를 할 때 사실 박정희 대통령을 좀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조차도 경제에 대해서 인정을 하기도 그쵸. 하는데 근데 사실 대부분 하는 말들이 어떤 거냐면 공도 있고 과도 있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맞아요.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평가는 사실 너무 쉬운 평가예요. 너무 어떻게 보면 좀 무책임한 평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 모든 사람에게는 공도 있고 과도 있거든요. 근데 이 책은 정말 노골적으로 말씀을 하는데 당시 정말 4.19가 있고 나서 무능한 지도자들이 있을 때 5.16 혁명이 있었고 또 정말 북한하고 이렇게 대치되어 있는 상황에 공산화가 될 수 있는 상황에 정말 유신이 있었다. 그래서 이 반공을 할 수 있었다. 공산주의를 막을 수 있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었고 또 경제 개발이 그 덕분에 될 수 있었다. 그런 대한민국의 정말 그 상황에 맞는 그런 정책이었다라는 것을 이 책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과 이 두 책 정말 전문적인 지식을 더욱더 필요로 하는 본데 꼭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선우 씨가 그 좌승희 이사장님의 책, 또 이강호 위원님의 책을 소개해 주셨는데요. 그 이강호 위원님께서 박정희가 옳았다는 책에서 5.16 군사혁명과 10월 유신체제가 어떤 배경 속에서 일어났는지를 네. 이제 설명해 주고 있는 책인데요. 저희가 지금까지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에 대해 설명했는데 그런 박정희 대통령이 이 업적을 이루기 위해서 돌파했던 어려움, 그 어려움 속에서 이제 그 10월 유신이라는 것도 있게 되는데요. 그 국가적 혼란기 속에서 군사혁명이 있었고요. 또 국가적 위기 상황 속에서 10월 유신이 있게 되는데 그런 어려움 가운데 어떻게 박정희 대통령이 그걸 통과하셨고 또 그 시간들이 어땠는지를 좀 더 저희가 나눠보고자 해요. 먼저 아까 서독을 방문했을 때 에르하르트 서독 총리가 그 어떤 조언을 하셨죠?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는 반공, 경제 발전을 통해 하는 것이 공산주의를 막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하신 얘기가 뭐죠? 일본과 우호적인 관계. 맞아요. 일본과 손을 잡고 미래지향적으로 가라. 과거는 좀 아픈 과거가 있지만 그래서 했던 어렵지만 진행했던 업적 중에 하나가 1965년 6월 22일 날 이제 한일 국교 정상화를 하시게 되는데
엄청난 국민적 반발을 받게 되고요. 그렇죠. 이때 데모했던 학생이 한 명 있어요. 고려대학교 다녔던. 유명하죠. 아, 네. 고려대 출신의 대통령이 딱 한 분. 아, 그렇죠. 대통령이라고 얘기하라는데. 그렇죠. 예, 맞아요. 우리 이름을 좀 누가 얘기해 주실래요? 이명박 대통령. 아, 맞아요. 네. 이명박 대통령이 고려대 학생이었고 거기서 이제 학생회장도 하시잖아요. 네. 당시에 이렇게 이 한일 국교 정상화는 옳지 않다라고 해서 데모를 하다가 취업의 길이 막혀요. 근데 여기를 써도 저기를 써도 취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한테 편지를 써요. 편지 내용의 한 대목을 보면 한 개인이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길을 국가가 막는다면 국가는 그 개인에게 영원한 빚을 지는 것이라고 항변을 하고요. 이거를 또 박정희 대통령이 들어주세요. 와, 네, 저도 지금 취업 안 되는데 문재인 대통령님 보고 계시나요? 저 취업 좀 시켜주세요. 편지를 한번 써보시는 게. 그럴까요? 기다리세요. 그래서 전설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회사에 입사하죠. 거기가? 현대. 맞아요. 현대건설. 정주영 회장의 현대건설에 입사를 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입사가 안 돼요. 국가에서 허락이 안 돼서. 근데 당시 정주영 회장님의 좀 얘기를 들어보면, 증언을 들어보면 초등학교만 겨우 나오셨는데, 초등학교 졸업 못 하셨나요? 초등학교만 겨우 나오셨나요? 하여튼, 교육을 많이 못 받으신 분인데, 명문대 학생들이 자기한테 취업해달라고 이렇게 찾아오는 게 너무 신기했대요. 즐거웠대요. 그런 증언도 있고요.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이 편지를 보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정주영 회장한테 뭐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이명박이라고 있지요? 아주 고약한 녀석인데, 정치권에 기웃거릴 줄 알았는데 현대로 갔더군. 인간 좀 만들어보세요. 라고 얘기를 해서 정주영 이명박 콤비가 현대라는 회사를 발전시키고 대한민국 발전에 또 긍정적 영향을 미친 일화가 있어요. 정주영 회장님 얘기가 나오니까 좀 박정희 대통령님과 정주영 회장님의 그 에피소드가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네, 네. 그때 당시에 경부고속도로를 깔고 있었을 때 현장에서 있었던 그 정주영, 그때 당시에는 현대건설 사장님이셨어요. 그 사장님께 그런 현장 보고를 듣기 위해서 청와대로 이제 정주영 사장님을 초청을 하셨대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나누다가 박정희 대통령님께서 갑자기 입을 다무셨는데 왜 닫으셨을까요? 왜 닫으셨냐면 그때 당시에 너무너무 매일매일 밤새 현장에서 작업을 지시하던 정주영 사장님께서 고단한 나머지 박정희 대통령님 앞에서 주무시고 계셨대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안쓰러우신 거예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님께서는 사장님을 깨우지 않고 계속 지켜보고 계셨대요. 그러면서 몇 시간이 지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정주영 회장님께서 일어나셔서 카카 죄송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박정희 대통령님께서 죄송하지 말라고, 내가 미안하다고, 이렇게 고단한데 좀 더 자지 그러냐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훗날 회장님이 되고 나서 그때를 잊지 못하셨다고, 못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재밌는 일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참 젊은 시기에 정말 사회적으로 성공한 분들, 그런 분, 성공이라는 게 꼭 선은 아니겠지만 성공을 한 분들의 이야기는 꼭 들어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배울 게 있고 정말 우리가 꼭 취해야 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한일 국교 정상화 관련돼서 얘기를 해봤고요. 또 한 가지 큰 위기가 오는데요. 한미 관계가 삐걱거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닉슨 정부가 어떤 발표를 하냐면 닉슨 독트린이라는 걸 발표해요. 닉슨 독트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닉슨 독트린 중에 하나가 아시아 국가는 국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라 라는 대목이 있어요. 그래서 주한미군 감축을 주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주한미군을 좀 축소시키는 그런 일을 했었어야 됐습니다. 네, 그래서 주한미군 감축하려고 하면서 그 한미관계에 어떤 어려움이 생기고요. 또 닉슨 정부에서 추진했던 주요한 정책 중에 하나가 핑퐁 외교라고 이제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네, 맞아요. 핑퐁 외교. 그 중국이랑 소련이라는 관계를 뜯어놔서, 그래서 공산주의 그 두 국가가, 그 큰 국가가 힘을 합치면 그 미국이 공산주의를 당해낼 수 없기 때문에 둘의 사이를 벌려서 중국을 미국 편으로 끌어오면서 소련을 무너뜨리는데 좀 이렇게
국제정세를 바꿔보자라고 해서 중국에 손을 내밀게 되고요. 당시 헨리 키신저가 중국을 방문해서 저원라이 총리를 만나죠. 또 그리고 이후에 닉슨 대통령이 이제 마오쩌둥을 만나면서 중국과 미국이 갑자기 가까워지고요. 이 닉슨 독트린, 또 미중 관계가 이렇게 가까워진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은 위기감을 느끼죠. 안보의 위기를 느끼고 스스로를 지키지 않으면 지켜질 수 없겠다라는 어떤 그 어려움에 처하게 돼요. 그리고 또 닉슨 정부 이후에 네. 카터 정부가 들어섰는데요. 아, 그렇죠. 네. 카터 정부는 대선 공약 중에 하나가 주한미군 철수였어요. 철수였어요. 네. 감축 수준이 아니라 철수하겠다는 철수. 거였고요. 네. 그래서 카터 대통령이 방한을 해서 두 분이 만났는데 굉장히 냉랭하고 서로를 좀 이렇게 적대시하는 분위기였지만 서로 간에 어떤 얘기가 잘 돼서 다행히 주한미군 철수로는 이어지지 않았고요. 아무튼 1년의 이런 과정 속에서 굉장한 두려움, 그러니까 그 미국이 떠날 수가 있겠구나. 그리고 우리 스스로를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배경 속 국가적 그래서, 위기. 그래서 자주국방을 맞아요. 이제부터, 네. 자주국방을 시도하고요. 그리고 그 배경 속에서 나오는 게 핵무기 개발도 하고 10월 유신이라는 게 그런 배경 속에서 유신제, 나와요. 네. 네. 중앙 집권화된 체제를 통해서 이 국가 발전, 이 안보를 강화하고 국가 발전하는데 에너지를 쏟지 않으면 지켜질 수 없겠다라는 상황에서 10월 유신을 하게 되는데 이 유신을 근데 저희가 잘 알아야 되는 게 대통령이 국민의 동의 없이 진행한 게 아니었어요. 아니었죠, 네. 그렇죠. 국민의 투표를 통해서 네. 국민의 지지 속에서 유신 체제가 출범하고요. 그러니까 국민들 내부에서도 그런 위기감이 있었던 거예요. 대한민국이 되게 위기다. 그래서 더 힘 있는 정부가 이 나라를 지켜야 된다라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그런 유신 체제가 나오게 되고 또 박정희 대통령이 아까 나눠주신 것처럼 자주국방, 또 핵무기 개발 의지를 갖게 돼요. 그래서 보게 되면 미사일, 유도탄 하나를 개발하는데 유도탄의 이름이 백곰이에요. 귀엽네요.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지대지 유도탄을 개발한 나라가 되고요. 그리고 또 핵무기 개발 의지를 가졌다는 걸 보여주는 발전소가 있어요. 그거 아니에요? 그 월성? 맞아요.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도 또 맞아요. 문을 닫게 하는 이렇게 한 월성 원자력 발전소 중수로라서 당시 고리 원자력 발전소는 경수로여가지고 핵무기를 만들려면 핵 농축시설이 필요한데 중수로 이 중수로는 바로 플루토늄을 꺼내가지고 핵무기를 개발하는데 쓸 수가 있어서 이 월성 원자력 발전소를 이제 만들게 되고요. 또 여러분 이 기념관을 투어하시게 되면 되게 비밀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어떤 글 문구가 있어요. 비밀로 표시되어 있는 문구가 뭐예요? 뭐냐면 그 열어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그 박 대통령의 공보비서관이었던 선우현 씨의 증언인데요. 저랑 이름이 비슷하네요. 맞아요. 아 그러네요. 네. 네, 선우라는 이름을 좋은 이름이네요. 네. 여기 보면은 박 대통령이 핵무기를 공개할 계획을 갖고 있었음을 개발해서 공개할 그리고 그 핵무기를 개발한 후에는 은퇴하겠다라는 의사를 당시 공보비서관한테 얘기했고요. 그 기록이 남겨져 있어서 81년도 정도에 그 핵무기를 공개해서 북한이 감히 대한민국을 넘보지 못하게 하고 자기는 이제 그 대한민국을 이렇게 안전하게 만들어 놓은 후에 은퇴하겠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이후에도 얘기를 나누지만 안타깝게 돌아가시게 되시죠. 이렇게 국내적으로도 어려웠고 또 해외적, 이 국제 정세적으로도 어려운 시간들을 돌파해 나가시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이런 어려움을 잘 돌파할 수 있도록 옆에서 보필했던 유용수 여사에게 어떤 안 좋은 일이 발생을 해요. 네. 네. 이게 1974년 8월 15일 날 일어나게 됐는데 유용수 여사가 조총련 출신의 문세강의 총탄에 맞고 돌아가시는데요. 이 사건 관련해서 우리 찬미 씨가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1974년 8월 15일 오전 10시 23분에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장충동 국립극장에서
이제 연설문을 낭독하고 계셨어요. 이제 그러다가 총알 다섯 번의 이제 총탄 소리가 들렸는데 네 번째 총탄에 유경수 여사께서 맞으시고 그리고 바로 이제 서울대 병원으로 이송이 되셔요. 장례는 굉장히 아비규환이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계속 하시던 그 연설문을 끝까지 마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유경수 여사의 소지품을 챙겨서 서울대 병원으로 이제 따라가게 됩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때까지만 해도 박정희 대통령님께서 그렇게 영부인께서 그렇게 위독한 상황인지 몰랐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가기 전에도 그 국립극장 안에서도 그때까지도 오히려 청중들을 걱정하시면서 이제 가서 퇴장을 하셨다고 해요. 이제 그리고 바로 서울대 병원으로 가서 그때서야 이제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이제 알게 되셨고 의사들에게 잘 부탁드린다고 하시고 곧바로 또 청와대로 바로 발길을 돌렸다고 합니다. 이제 그곳에서 이제 아이들 자녀들에게 말을 하고 그다음에 같이 굉장히 많이 울었다고 해요. 이제 그리고 장례식장에서 그리고 이제 그날 오후 7시에 이제 유경수 여사께서 이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장례식장에서 이제 조문객들이 되게 많이 올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되게 흐트러지는 모습 하나 없이 꿋꿋하게 이제 일을 마치시고 이제 조문객들이 좀 뜸해졌을 때 이제 혼자서 슬피 우셨다고 해요. 그쵸. 그래서 이제 너무 이제 유경수 여사를 그리워하는 마음에 한 송이 흰 목련이 봄바람에 지듯이라는 시를 쓰면서 그 그리운 마음을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굉장히 슬퍼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님께서 자신을 대신해 아내가 죽었다는 그런 죄책감에 많이 시달렸다고 하십니다. 거실에서 혼자 TV 보시고 이제 잠에 드시기도 하시고 막 그런 힘든 나날을 보내고 계셨는데 어느 날 꿈에서 유경수 여사님께서 싱싱한 오렌지 하나를 들고 계셨더래요. 그래서 박 대통령께서 여보라고 하시면서 잠에 깬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뭐랄까 유경수 여사님에 대한 그런 그리움 그리고 안타까움 죄책감이 뒤섞인 나머지 이제 그 이후로 이제 분위기가 좀 침울해지시고 또 외로워 보이셨다고 그런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박정희 대통령께서 유경수 여사 서거 이후에 많이 좀 외로워하시고 힘들어하시면서 재혼 권유도 주면서 많이 했는데 끝까지 재혼하지 않으시고 유경수 여사를 그리워하셨다고 하고요. 이렇게 그런 어려움 속에서 외로움 속에서 국정 운영하시는 중에 또 안타까운 또 결말을 맞게 되죠. 우리 대통령님께서 그래서 마지막 행사로 참석하시게 되는 게 1979년 10월 26일 삽교 방조제 준공식이었는데요. 얼마 전에 이 12월 26일 마지막 행사를 또 저희가 그 현장을 우리 또 찬민 씨와 함께 다녀왔어요. 그 당시에 혹시 삽교호 또 네. 삽교촌에 가서 어떤 네. 생각이 드셨는지 나눠주시겠어요? 네, 삽교촌 전 정말 처음 간 곳이거든요. 이제 먼저 가서 물개탑이라고 이제 이 삽교 방조제 준공하면서 기념탑으로 세운 게 있어요. 이제 이거 딱 같이 보고 그 다음에 방조제에 가서 이제 그 방조제의 모습을 보는데 물이 이렇게 물소리가 되게 크게 들려요. 그러면서 되게 시원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보면서 주변에도 되게 관광객들이 꽤 있더라고요. 이게 그냥 단순히 염해를 보호해주는 차원이 아니라 뭔가 그냥 국민들에게 여가 활동도 즐길 수 있게 왜냐면 사실 그냥 물소리 가끔은 또 물소리 한번 들으면 되게 기분이 되게 좋아지고 그쵸. 그럴 때가 있잖아요. 되게 상쾌한 기분이 들고 하는데 되게 농민들에게 염해를 보호해주는 역할도 하면서 또 국민들에게는 그냥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되게 좋은 그런 장치를 되게 해주신 것 같다는 시설을 만들었는 네, 그래서 되게 실제로 그 농민들도 되게 고마워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되게 보면서 정말 대단하신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네, 그렇죠. 감사한 마음과 또 가슴이 아픈 또 그런 생각을 섭교호에 가서 하게 됐고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이제 식사 자리에서 중앙정보부장이었던 김재규의 총탄을 맞고 서거하시고요. 당시에 병원에 가서 이제 그 박정희 대통령의 시신을 보는데 너무나 검소했던 모습을 발견하죠. 네.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 그 세이코 시계, 되게 오래된 낡은 세이코 시계를 차고 계셨고요.
또 허리띠가 해져 있고 넥타이 핀도 해져 있어서 이게 대통령일 거라고 이제 의사가 처음에 생각하지를 못했대요. 왜냐하면 양복도 말씀하셨다시피 20년이나 된 그런 낡은 양복이었고 와이셔츠 양쪽 소매도 다 다르다고 얘기 나오고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또 허리띠도 너무 오래돼서 그 실밥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시계는 그 27년 전 유경수 여사님과 결혼했을 때 받은 그 시계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좀 검소했던 분이셨어요. 게다가 양말은 구멍이 나 있었고요. 구두 밑창도 달아 있었기 때문에 군 의관들이 잘 몰랐다고 합니다. 의사들이. 그래서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라고 하시면서 그 오욕을 뒤집었을 지언정 국가 발전, 국민들이 배고픔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는데 자신의 모든 인생을 거셨던 분이 박정희 대통령임을 저희가 이야기했고요. 1977년 봄에 기자와의 한담에서 남기셨던 말인데 저희 제 마음에 너무 깊이 남아있습니다. 나는 물론 인간인 이상 나라를 다스리는데 시행착오가 없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당대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일하지 않았고 후세 사가들이 어떻게 기록할 것인가를 항상 염두에 두고 일해왔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도 다른 나라 부럽지 않게 떳떳이 잘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머리에서 떠난 일이 없다. 저희가 이 대통령님의 역사에 대한 기록을 잘못된 것처럼 고치고 올바로 알리기 위해서 더 노력해야겠다 생각이 들고 네. 우리가 이 업적을 좀 더 기억하고 높여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끝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데요. 박지만 그 생도,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의 아들이었던 박지만 씨가 그 육군사관학교 생도 시절에 네. 그분의 사수였던 노병천이라는 당시 육군 소위 대령까지 가신 걸 제가 방송에서 봤는데 그분이 독실한 또 기독교인이어서 박정희 대통령한테 교회를 다니셨으면 좋겠다,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퇴임 후에 교회 다니겠다 약속을 하셨대요. 근데 그 결말을 보지 못하고 이제 돌아가시게 된 것이 제가 박정희 대통령을 존경하는 어떤 국민 한 사람으로서도 안타깝고 또 제 개인적인 신앙적인 측면에서도 이렇게 너무나도 위대한 업적을 남기셨는데 더 아름답고 행복한 그 결말이 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좀 마음을 갖게 돼요. 끝으로 우리 선우 작가가 쓴 책이 있어요. 네, 특별히 이제 기독교인이자 보수주의자 입장에서 나는 기독교 보수주의자입니다. 입니다라는 책을 썼는데 네. 거기에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얘기도 많이 담겨 있죠. 네, 저 이 책인데요. 부끄러우니까 저는 일단 빨리 책을 넘기겠습니다. 저는 이 책을 저는 아직 대학생이고 또 기독교인이고 또 보수주의자로서 제가 동안 느끼고 또 공부했던 것들을 기록해 놓은 책인데요. 여기에 박정희 대통령 관련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는데 대학 학교에 보면 기독교 동아리가 있잖아요. 거기서 CCC라고 가장 큰 동아리가 있는데 그 설립자이신 김준곤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박정희 대통령 주변에 정말 박정희 대통령을 위해서 정말 그렇게 기도를 하고 도와주시는 그런 크리스천들이 또 많이 있었다고 해요. 대표적인 분이 그 김준곤 목사님이신데요. 김준곤 목사님의 이야기를 짧게 읽어보겠습니다. 김준곤 목사는 대한민국이 건국될 때도 기도로 시작했듯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절대 기도가 빠져선 안 된다는 것을 깊이 알고 있었다. 이에 김준곤은 미국의 조찬기도회를 모방해 1965년 지금은 국가조찬기도회라 불리는 국회조찬기도회를 창설한다. 누군가는 이 조찬기도회를 보고 종교분리 위반이라 한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헌법 제20조 2항에 명시된 종교분리는 종교인이 정치적인 말을 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는 게 아니다. 종교를 정치화하지 말라는 뜻이다. 즉 헌법 제20조 1항에 명시된 종교의 자유를 더욱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김준곤 목사가 창설한 국회 조찬기도회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 대한민국에서 당연히 만들어질 수 있는 모임이다. 김준곤 목사님하고 또 박정희 대통령이 제1회 국가 조찬기도회에 함께 참석하신 모습도 포털 사이트에 검색해 보시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김준곤 목사님이 박정희 대통령하고 굉장히 인연이 깊습니다. 아까 그 안타까운 유경수 여사 서거 당시에는 1974년에 엑스플로 74라고 있는데요. 그때 당시 서울 여의도 광장에서
그런 집회였습니다. 그 CCC가 주관한. 그때 그 집회 중에 유경수 여사가 돌아가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 집회 중에 같이 이렇게 묵념도 하고 그렇게 하셨다고 하고, 또 1975년 같은 경우에는 그 세계 기독교 방공 대회라고 있었다고 하는데, 그때 김준구 목사님이 나오셔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이 그런 유신 체제를 지지하는 발언을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그 발언의 그 주제가 기독교와 공산주의. 그러니까 기독교인은 사실 공산주의를 절대 지지를 할 수가 없죠. 공산주의는 일단 기본적으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때 김진구 목사님이 그 발언을 하실 때 정말 신학 안에서도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이상한, 정말 신학이라고 할 수 없는 해방신학이라고 있는 그런 거에 대해서 비판을 하시고, 또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하는데, 그것을 지키는 데 있어서 유신체제를 지지를 하는 그런 발언을 합니다. 공산주의를 막기 위해서 그러한 유신체제가 분명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는 그런 취지의 발언일 텐데요. 그런 것 때문에 사실 김준권 목사님이 박정희 대통령을 싫어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사실 비판을 많이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또 기독교인으로서, 또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한 명의 국민으로서 그 김준근 목사님이 얼마나 대한민국을 사랑하셨는지, 또 박정희 대통령이 얼마나 대한민국을 사랑하셨는지 저는 그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그런 기독교인들이나 혹은 대학생들이 김준근 목사님이 대학가에서 그렇게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그렇게 활동을 하신 것들을 기억하고, 또 박정희 대통령을 기억을 하고, 박정희 대통령이 얼마나 대한민국을 위해서 정말 그렇게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정말 목숨을 바칠 정도로 그렇게 하셨는지,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렇게 공로를 세우신 것에 대해서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까지 박정희 대통령이 11월 14일 태어나신 날을 기념해서 박정희 대통령의 생애와 업적에 대해서 나눠봤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이 생애 업적을 이 짧은 시간에 다 담을 수는 없지만요, 저희가 특별히 감사하는 내용들, 기억하는 내용들, 또 전하고 싶은 내용들을 우리 청년 넷이서 이렇게 나눠봤고요. 앞으로도 이 박정희 대통령의 생애 업적에 대해서 저희가 널리 알리고 또 기념하고, 또 이것을 그냥 기념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다시금 대한민국에서 저희가 박정희 대통령과 같은 지도자가 세워지고 그 박정희 대통령이 꿈꿨던 자유롭고 부강한 나라가 되는 일에 우리 모두 국민 모두가 함께 일어나서 힘쓸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꿈꾸면서요, 지금까지의 저희의 이 나눔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